지금 조금 때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의 폭우에 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 꽃게이고요. 오늘 서울의 폭우에 꽃게 가격이 엄청 내렸습니다. 정보를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미 일상 노트는 항상 바른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오늘? 3만원, 4만원. 오저 터킹은 3만원, 6점만 있는 4만원. 아, 이건 6젓이? 하얀 거 저쪽에. 3만원. 여기다 올려. 여기다가 세워줄게. 네, 엄마 족발해. 폭풍하겠다더니 요즘에 내린 적 없죠? 이제 양이 최근에서는 안 내렸어요. 그렇죠. 네. 언니야 3만원이야 3만원 어서봐요. 6월 달에서 안 내렸어요. 3만원 줘요 3만원. 어, 이게 6젖이? 네 이거 6젖이에요. 이거 5젖이고 3만원 3만원. 5젖은 어떻게? 이거 5젖 알지도 못해. 가격 똑같아? 예, 가격 똑같아요. 3만원. 사장님, 이거 무슨 새우예요? 꽃새우요. 꽃새우? 이건 어떻게 파세요? 한 마리에 3만원. 이또 새우 들어가세요. 3만원. 간절이는 어떻게 파세요? 2만원. 네. 5만원. 네. 보여드려요? 네, 글로. 어, 하지만, 아, 네. 아, 오징어 살았어요? 네, 횟감이에요. 오늘은 횟감입니다. 아, 그래요? 가격은 어떻게 하나요? 이런 거는 6만원인데 5만원 가져가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요 작은 건 어떻게? 그건 2만원이야. 여기다 말해야 되겠다. 꼴뚜기 키로 2만원이요. 횟감이에요. 아, 이거 횟감이에요? 네. 오늘 그거 들어왔어요. 아니, 횟감만. 3만원이나 5만원. 호루래기죠? 네. 요건 어떻게? 키로 25,000. 요것도 횟감 되나요? 요거 줄까? 요거? 드시기엔 너무 크고. 아, 아, 그래요? 저거 드시면 맛있어요. 알 들어가지고. 아, 그래요? 3만원. 많이 파세요? 네. 2만원짜리 2만 5천원씩 언니야 오셔봐 2만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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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13,000원. 네, 크기 차이에요. 어, 좋다, 이거는. 네. 어, 바카지 어떻게 파세요? 1kg에 15,000원인데요. 제가 6kg 하시면 25,000원, 5,000원 빼드려요. 사장님, 많이 파세요. 네. 네. 사장님, 이거 꽃새우는 어떻게 파세요? 꽃새우 3만원, 3만원. 이거 튀기면서. 이거요? 네. 꽃새우는 말려가지고도 쓰신 분도 많으시고, 네. 이제 김장 하시면 살이 많아서, 이거 진짜 좋아요. 아, 그래요? 김장 전용. 김장. 네, 꽃새우가 좋아요. 응?
김장하신데 아직 꽃새우 상 없어요. 살이 많아서 컸어, 새우. 왜 이렇게 비싸? 충분하시네, 이거? 28,000원까지 드릴게요. 5,000원. 맨발 40. 그래? 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키로에 5만 원. 키로에 5만 원? 이런 큰 거는 두 마리 올라가요. 두 마리? 키로로 하면. 그리고 이런 애들은 네. 6마리? 야. 상처가 나고 그물 끌어올릴 때 아. 그물에 쓸리기도 하거든. 그런 걸 좀 가격이. 이런 거는 이제 조림용으로 아. 쓰게끔. 한 키로 3만 원 이렇게 3만 원. 밴댕이. 얘는 밴댕이요. 이건 좀 커졌네. 어 많이 붙었어요. 키로에 5만 원이요. 이런 거 이런 거. 예, 이런 이건... 데 상처 많죠. 예. 이것도 그물 끌어올릴 때. 좀 상처기가 나왔구나. 이게. 이렇게 가재 꽃게랑 같이 잡히거든. 그러니까 얘들이 끌거나. 아 그렇군. 예? 예? 키로 5만 원. 이건. 밴댕이 예. 만 원. 만 원짜리 2만 원, 키로에 만 원짜리 2만 원. 밴댕이는 이제 올해는 물건이 그렇게 많이 안 잡혔어요. 네. 그래가지고 키로에 만 원. 예, 그 작년에는 풍년 나가지고 많이 잡힐 때는 뭐 3키로에 2만 원도 팔고 이랬거든. 아, 그래? 근데 지금은 많이 안 잡혀. 이런 게 상처가 많이 났네. 응, 상처가 많이 났어. 이 꽃게들이 다 씹어 놓은 거야. 아, 이거 찌개 말고. 해도 뜨고. 아, 이거로? 네. 어. 해도 지금, 뜨고. 지금 괜찮아요, 해가? 응, 이거 해 괜찮아요. 밴댕이는, 이렇게 이제, 냉동으로도 해가지고, 이걸 냉동시켜서, 이제, 녹여서, 이렇게 회로도 먹거든요. 아, 옛날에 강화도에서 그 냉동 회 먹어본 적이? 어, 회로 먹어도, 그러니까, 얼려도 밴댕이는 회가 되는 거야. 아. 예, 예, 예. 아, 그래요? 어, 왜냐면 밴댕이가 가지고 있는 기름이 엄청 많거든요. 아. 지금 기름이 이제 많이 차가지고, 예. 기름이 많이 찼다는 게 이거 고소하거든, 먹으면. 예, 그렇죠. 그쵸. 그래가지고, 이거 나중에 뭐 소금구이로도 해 먹게 되면, 식용유 같은 거 안 뿌리고, 그냥 구워도 돼. 이 자체의 기름이. 그렇군. 아기는 어디? 아기는 한 채반에 만 원. 아기가 지금 엄청 커져요. 어, 요것도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저거 3만 원. 엄청 크죠? 어우, 되게 큰. 이런 애들은, 감도 커. 아, 저 애, 애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애가 간 저, 저걸, 뭐. 맛있어, 이런 애. 먹는 사람들은 알지. 얘가 맛있는 거. 그래? 커도 애가 맛있고, 애가 간이잖아. 간이 맛있어. 문제도 간이 맛있어. 보고, 보고는 작은 거네. 이 줄무늬 있는 거는 까치보. 이런 애들은 건복. 작은 애들은 건복 새끼. 네. 요건 어떻게 해요? 요거는 키로 2만 원, 얘는 키로 3만 원. 항상 똑같은 거. 그치, 변함이 없죠, 얘들은. 준치가 있죠. 어, 준치. 어, 좀 작다, 요거는? 예? 아, 준치가 작은 거예요. 난 준치 요와서 처음 봤어. 그래? 예. 아, 좀 크죠? 이렇게. 이건 어떻게 파지? 이거는 얘랑 맞먹더라고, 가격이. 아, 저. 얼음 망둥어. 망둥어. 예, 맛있어요. 이거는 낙지인데. 아, 이거 뭐. 돌아가셨어요. 예, 서비스로 들어갔나 보다. 같이 이제 이렇게 묶어서 아. 그 서비스 개념으로 이제 드리는 것도 있고. 얘는 얼음도. 서대. 어, 서대 엄청 큰데 이건 어떻게 한 마리에요? 큰 거. 서대 이런 거는 한 3만 원 또 나오고. 아, 한 마리에요? 네네. 어. 저거는 한 2만 원에서 만 원. 예, 예. 키로 5만 원. 예, 키로에. 키로에 만 원? 예. 아니, 들었어요? 반반이야, 반반. 조금만 더 섞여 있어. 아, 이 노란 가오리도 있네. 네, 가오리. 밑에 거는 간지미. 간지미. 네, 가오리가 한 번씩 들어와요. 그래? 한 번, 5마리, 6마리. 역. 간지미는 어떻게? 간지미는 이렇게 3마리 그래? 네. 얘는 조금 사이즈가 얘보다는 작죠. 아, 그래서 한 마리 더 한 마리 으로 쟤는 큰 게 4마리가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언니야, 근데 이거 2만 원이야? 어, 사이즈 너무 좋은데. 어유, 이거 치치인데? 치치? 아니요. 아니요? 듬뽕생이. 예? 듬뽕생이. 어. 새 서방만 뭐 준다는 거 있잖아. 자기 남편한테 뭐 개인 줬다는 구독이. 그만큼 맛있다고. 어. 그런 옛날 어르신들 농담이 있어. 어, 이건 어떻게 파는 거야?
그래요. 다 3만원. 3만원? 예, 다 3만원. 비싼 거. 이거 어떻게 파세요? 어떻게 간장게장도 담고 튀겨서도 먹고 볶아서도 먹고. 엄마, 요즘 젊은 엄마들은 잘 먹어요. 박하지. 이건 뭐 박하지? 박하지는 어떻게 파지? 13,000원이요. 이거 색깔 다른 애들은 뭐예요? 이거? 색깔 때문에 종류가 틀렸어요. 아, 사는 데가 다른 거 하고. 오늘 꽃게는 어떻게 하지? 한 개나 만치들 한 개나 3만원. 이마팔도 3만원. 알 들은 거요? 예. 오늘 많이 내렸어요, 오늘. 많이 내렸어요, 오늘. 아, 꽃게가 오늘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 예, 많이 내렸어요. 어제 3만원도 하던 꽃게. 3만원이라고? 3만원, 28,000원. 28,000원? 예. 어휴. 근데 숙회는 어떻게 파지는 거예요? 숙회 17,000원이에요. 아, 어느 거, 이게, 얘요? 아, 숙회 17,000원. 아, 오늘 그냥 굉장히 저렴하네. 오늘 그 꽃게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네. 예, 꽃게 시세가 좀 저렴하죠? 네, 오늘은 좀 내렸어요. 그래요? 어제 꽃게가 내 35,000원, 33,000원 했었거든요. 네. 오늘은 3만원, 28,000원. 많이 내렸네요. 네, 많이 내렸어요. 실물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꽃게는 좋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막바지.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